매주 수요일과 주일 예배, 그리고 월요일 직원 예배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런 역할들을 담당해 주시고 저희와 함께 성경 후원 활동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패 혜림교회. 바쁘신 와중에도 혜림병원과 요양센터 및 대의병원에 귀한 재능과 사랑을 나누셨기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드립니다. 2015년 12월 1일 해군의 명 원장 이은아 부장님. 기념사진 한 장 찍어주시겠어요? 네. 네, 찍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병원 선교회는 2009년 11월부터 해븐이 병원과 요양센터에서 봉사를 시작해 주셨는데요. 지금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예배로 또 영상 프로그램을 함께하고 계시고 세례식과 또 어르신들의 임종 예배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네, 네, 감사패 병원 선교회. 바쁘신 중에도 해븐이 병원과 요양센터 및 제2병원에 귀한 재능과 사랑을 나누어주셨기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드립니다. 2015년 12월 1일 해븐이 병원 원장 이은아, 해븐이 요양센터 제2병원 이사장 이준영. 감사패 엔젤 찬양단 내용은 같습니다. 샬롬 워싱 선교단은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의상으로 또 아주 좋은 찬양으로 어르신들에게 봉사하시는 팀입니다. 네, 감사패 샬롬 워싱 선교단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패 자바색 소폰 내용은 아까 같습니다. 네, 이분들은 2010년 10월부터 저희 기관에서 봉사해 주신 팀으로 색소폰 연주를 함께 하신 동호회 분들. 이 팀도 2013년 6월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저희 오셔서 연주를 해주시는 팀입니다. 네, 감사패 탑색 소폰 내용은 아까 같습니다. 2014년 6월부터 저희 기관에서 봉사해 주셨는데요. 고등학생들의 사물놀이 동아리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서 다양한 사물놀이 공연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그런 수발 공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패 고향 외고 어울림 사물놀이 팀 내용 같습니다. 같이 한입 찍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시립 부산 해담은 어린이집입니다. 혹시 원장님 오셨으면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네. 시립 부산 해담은 어린이집은 2012년 11월부터 해븐이 요양센터와 두뇌연구소와 함께 연계협력 협약을 체결해서
매월 한 번씩 지역명의 기억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패 시립 일산 해당은 어린이집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하고 오셔가지고 다양한 가곡이나 동요 이런 노래들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계십니다. 네, 감사패 다운 합창단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패 힐링 음악 김승홍 자원봉사자 예,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네, 감사패 원예치료 김승희 자원봉사자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감사패 난타공연팀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